자, 여기에서 혹시 그 사주를 아예 모르시는 분 한 명밖에 없어요? 다 좀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글자를 읽을 줄 안다 정도. 그 정도는 다 아신다고요? 좀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 아무것도 모르는 분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입문 첫 강의고, 오늘 첫 강의의 주제는 사주팔자를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가. 예, 그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은 그것이 알고 싶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딱 나오는데 사주팔자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 이런 제목으로 딱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제목을 보고 클릭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안 믿고의 영역이 아닌데 왜 자꾸 믿고 안 믿고의 문제로 접근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꾸 사주가 양지로 못 올라오는 거예요. 믿는다 안 믿는다에서 출발하니까 이게 학문이라는 관점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조사를 해보자고요. 사주팔자를 믿는 사람. 잠깐만, 이렇게 나오면 내가 진행이 안 돼. 안 믿으세요? 모르겠어요? 왜 믿어요? 왜 도대체 왜? 흐름이 비슷하다고요? 믿으세요? 네. 왜요? 점점 그 회사분들이라고 저는 생활 많이 하니까 네. 그 성향이 조금씩 비슷한 거예요. 사주에서 나온 대로 성향이 비슷하다? 네, 조금 비슷한 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9살. 29살? 믿어요? 네. 왜? 도입해보니까 맞는 구석이 많아서. 맞는 구석이 많아서. 결국에는 이제 그 맞는 그 경험을 통해서 믿는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네요. 자, 그러면은 그 알겠다 이거예요. 왜 맞는지 아세요?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왜 맞을까요? 그런 쪽으로 생각 안 해보셨나? 그러니까 생년월일 시로 보는 거잖아요. 고작 생년월일 시간 가지고 뭔가 결정된다는 게 이상하지 않냐 이거예요 제 말은. 저는 사실 지금 제가 이걸 업으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뭐 유튜브 활동도 하지만은 아직도 왜 생년월일 시간 가지고 이런 걸 볼 수 있고 맞는지를 저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뭔가 맞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파고들고 이쪽을 연구도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보자고요. 생년월일시. 네, 생년월일시인데 이거 가지고 뭔가 결정이 된다. 생년월일시가 뭐예요? 생년월일시는요, 내 몸이 탄생하는 순간이죠. 내 몸이. 그쵸? 내 몸이 태어나서 첫 숨을 쉬는 순간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한다고요. 그러면은 첫 숨이라는 게 또 무슨 의미가 있냐. 첫 숨이라는 거는요, 자가호흡, 그러니까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힘 같은 거예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 안 울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때려서라도 울리려고 하는 게 숨을 쉬어야지 얘가 살아나가니까. 그러니까 얘가 태어나서 숨을 쉬기 전에는 호흡을 엄마를 통해서 하고 있죠.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생명으로서 인정되는 시점이다. 내가 이제 엄마가 아니라 나 스스로 이렇게 살아가는 시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주를 본다는 건요, 몸을 보는 거예요. 몸. 그럼 이제 몸이 태어나고 첫 숨을 쉴 때 뭔가 에너지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 몸에 새겨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저는 해석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몸은 정신과 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죠. 이거는 동의하시죠? 정신하고 몸이 있다는 것. 뭐 정신을 볼 수는 없지만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소프트웨어라고, 이걸 하드웨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주를 본다는 건요, 결국에는 하드웨어를 보는 거예요. 우리 몸을 보는 학문이라고요. 네 몸이 어떤 구성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몸.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격이라던가 말투라던가 혹은 이제 뭐 두뇌 회전, 머리가 좋네 나쁘네 이런 것들조차도 몸에 구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구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몸이 느끼는 이게 그릇이거든요. 결국에는 정신을 담는 그릇 같은 거예요, 몸은. 근데 이 그릇에 의해서 한정되는 거라고요. 우리의 정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라던가 사고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니면 관계를 맺는 거, 그런 모든 방식들이 몸이라는 그릇에 한정되어서 나타나요. 그래서 성격이 맞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이거를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느끼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맞으면 되게 아파요. 맞으면 고통을 크게 느껴요. 근데 누군가는 때려도 좀 둔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맞아도 아프지 않으니까 격투기 선수 할 수 있겠네요. 어려서부터 치고받고 싸우겠네요. 저 같은 사람은 맞으면 아프니까 웬만하면 안 싸우려고 하겠네요. 누구는 찬물에 들어가면 차갑다고 느끼지만 누구는 미지근하네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불쌍한 사람들을 보는데 그 누구는 불쌍하게 느껴지고 누구는 저 사람이 잘못한 거지 라고 생각한다고. 그거는 우리 몸이 느끼는 대로 우리 정신도 바뀌어서 그래요. 그래서 명리학이라고 하는 이 사주학은 몸을 보는 학문이다. 결국에 우리 인간의 정신, 뭐 정신력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정신력의 한계는 몸의 한계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몸을 보는 학문이 명리학이고요. 정신을 보는 학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조선시대의 성리학이에요. 두 개를 합쳐서 성명학이라고 하고요. 성명 쌍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낮에는 성리학을 하고 밤에는 명리학을 하고. 그래서 몸과 정신을 같이 이렇게 인간을 구성하는 두 개의 이런 소스고요. 그 중에서도 몸을 보는 학문이다. 몸이 태어나면서 어떠한 에너지를 받았다. 생년월일시, 이거는 시간이잖아요. 결국에는 시간. 이거랑 똑같은 학문이 서양에도 있어요. 지금 안 끊기죠. 네, 똑같은 학문이 서양에도 있는데 서양에는 점성술이 있어요. 이것 또한 태어난 생년월일시로 보는 학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4분 단위로 조금씩 달라져요. 우리 명리학은 2시간이거든요. 똑같은 학문인데 서양에도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점성술도 잘 맞겠죠. 제가 뭐 외국에서 살아보진 않았지만 꽤 잘 맞을 게 틀림이 없어요. 똑같이 생년월일 시간으로 보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들어야 되는 게 도대체 무슨 에너지냐라는 거예요. 무슨 에너지냐. 무슨 에너지가 인간한테 적용이 돼서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제시할 수 있는 게 여기 점성술 같은 경우는 별의 위치, 행성, 태양계 행성 위치, 태어났을 때 그 위치를 가지고 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한 가지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아, 이게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라는 이 태양계 모든 행성들이 어떠한 고유의 파장이 있겠구나. 주파수라고 해도 되고 파장이라고 해도 되고 뭐라고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지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태어날 때 그 가장 에너지가 극대화돼 있을 때 그 행성들의 그게 이제 내 몸에 새겨지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명리학이 소스 코드, 소스로 보이는 거예요. 코딩, 코드 있잖아요. 컴퓨터에서 얘기하는 그런 코드와 같을 것이다. 프로그래밍 된.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우리 몸에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코드하고 행성들이 움직이는 코드하고 얼마만큼 맞아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운명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 이렇게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팔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물리학자라던가 천문학자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파고들어야 밝힐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인생의 목표가 물리학자들을 이거 공부하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 사람들이 공부하면 분명히 어마어마한 발전이 일어날 것 같다. 지금은 우리가 한자 가지고 보지만은 그 사람들은 한자가 아니라 숫자로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명리학을 정리하자면은 몸의 주파수, 코드, 이런 센서 이런 것들을 보는 학문이다, 사주는. 그리고 우리의 정신은 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마치 종교 같죠?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몸에 갇혀 있다는 게. 내가 자고 일어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동찬으로 깨잖아요. 얼마나 아침마다 짜증나는지 알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지디로 일어나고 싶은데 정신이 여기서 탈출이 안 돼요. 죽으면 벗어날 수 있어요. 죽으면. 그리고 뭐 명상을 통해서 벗어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벗어나시는데 결국에는 정신이 없으면 몸은 죽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명리학을 바라볼 때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돼요. 몸에 한정돼 정신이 몸에 한정되어서 제한이 되어 있다. 생각하고 사고하는 게 몸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백날 우리가 위로해준답시고 조언해준답시고 이렇게 잔소리하고 그래봤자 안 된다고요. 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정신력으로 극복한다고요? 어린 반푼업치도 없어요. 몸이 한계를 벗어나야 정신도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계속 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몸을 바꿔야 정신이 바뀌어요. 근데 그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서 이미 깨달은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명리학은 우리가 태어난 몸을 가지고 해석하는 학문이다. 정신이 성격이라던가 이런 정신이 잘 맞는 이유는 몸에 그 몸이 타고난 재능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주라는 학문이 맞는다 안 맞는다 관점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주가 똑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인생을 살죠. 아니 왜냐면은 한 해 태어난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 똑같은 순간 태어난 애들이 없을까요? 근데 인생이 다르죠. 왜 다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똑같다는 것은 공산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보드마카 하나가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제품으로 나오는데 어디에서 쓰이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볼 때는 그 사람의 명은 기초고요. 그 사람의 배경이 필요해요. 어디에서 어느 부모에서 같은 사주인데 중산층이냐 상류층이냐 아니면 서민으로 태어났느냐 여기 한국에서 태어났느냐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요. 일례로 얘기를 하자면요. 뭐 이거는 좀 사주를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재생관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런 용어가 있어요. 모르시니까 그냥 몰라도 돼요. 그냥 이 뜻만 알아들으면 돼요. 재생관이 뭐냐면은 관이라는 국가가 있죠.
재생관이 됐기 때문에 국가에 잘 부합하는 인물이라는 소리예요. 국가. 국가의 흐름, 사회적인 흐름에 잘 부합한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기본적으로 잘해요. 재생관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은. 자, 그러면은 한국에서 이런 애가 태어났어요. 그럼 한국의 정치 상황에 잘 부합하는 인간이라는 소리예요. 자, 이 사람이 중동에서 태어났어요. 매일매일 전쟁하고 막 테러 일어나고 이래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재생관 잘 되니까 아주 용맹한 IS 용사가 될 수 있어요. 잘 부합하니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아프리카 원시 부족으로 태어났어요. 재생관을 가지고. 사냥 잘하겠네요. 전통 계승 잘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주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 환경을 보는 거 우리는 풍수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사주 공부도 하지도 않고 뭐 맞네 안 맞네 왜 생일이 똑같은 사람은 다르냐 쌍둥이인데 왜 다르냐 쌍둥이라도 누구는 형이고 누구는 동생이에요. 동시에 못 태어나잖아요. 시차가 있잖아요. 누구는 또 남자고 누구는 여자면 대운의 방향도 다를 건데 그런 거 고려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맞네 안 맞네 하고 있으니까 논란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학문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 학문이 밝혀진 게 거의 없다 보니까 100%를 얘기할 수는 없다. 네. 저도 상담하거나 이럴 때 100%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가끔 하긴 해요. 너무 이건 확실해 보일 때는 100%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명리학을 공부하는 거에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왜 안 맞지라는 거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돼요. 당연히 틀려야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거를 제가 입문을 할 거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뭐 목화토금수가 있고 뭐 거기에는 음양이 있고 생극재화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만세력 딱 보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만세력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하셔야 되는 게 만세력을 봐야 되는데 핸드폰 어플 중에서 천을기인이라는 어플이 있고요. 그리고 하늘도마뱀 그리고 원강 만세력 이렇게 세 개를 추천하는데 자 이거를 다운 받으셔서요 이 중에 하나만 받으셔도 돼요. 다운을 받으셔서 거기에 자기 생년월일 시간을 넣고 성별 설정하고 음력인지 양력인지 설정하고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동안 제가 물을 한 잔. 예. 자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입문 강좌에서 가르치는 뭐 계절이니 오행이니 뭐 이런 그건 없어요. 만세력을 보면은 거기에 계절이 어디 있고 오행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이상한 한문들하고 색깔만 이렇게 있고 그리고 거기에 무슨 식신이니 상관이니 편제니 정제니 이런 글들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당장 그걸 보고 해석을 하고 싶은데 무슨 목화토금수니 이런 게 뭔 소용이 있냐 이거죠. 저는 그래서 그걸 뒤집어서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보기 쉬운 것부터 파고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좀 다를 겁니다. 보셨어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뭐 이런 글자라던가 뭐 이런 글자라던가 뭐 이런 글자라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다 무시하자고요. 이거 보고 언제 하냐고요. 이거 하나 강의하는데 몇 시간씩 걸리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입문 강좌는요 속성으로 보자마자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래야 한꺼풀 깊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 생년월 시간을 넣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아 그래야지 맞는지 안 맞는지 흥미가 있을 거 맞아야지 흥미가 있지. 그래서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할 거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식신 상관 정제 편제 정관 편관 정인 편인 비견 겁제 오셨다고요? 어디까지 얘기했어? 이 싫다고 나는 이게. 아, 순식간에. 자,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단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단어들. 그걸 이제 우리가 십성이라고 부르는데 그것들 먼저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것들 얘기를 할 거고 오늘 그중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식신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 어떤 얘기들을 하면 좋을까? 자, 근데 식신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포인트를 맞춰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일, 성격, 연애.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 세 개에서 꽂히거든요. 이거 말고 없어요. 이것들을 중심으로 식신을 파헤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팔자를 봤는데 식신이 없다 이러면은 패스하셔도 돼요. 패스하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른 사람들 만세력을 놓고 그 사람이 식신이 있으면 그 사람 얘기를 이렇게 맞춰보면 되죠. 자 그러면 식신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식신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사주가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랑 여기가 중심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이 위치에 식신이 있으면 대체로 잘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요 라고 물으시면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제 식신이에요. 식신 분 손들어 보실래요? 많으시네.
식신 온 사람들 건너뛰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식신이란 뜻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식신이란 말 도대체 왜 하고 많은 말 중에 식신이란 말 들어보셨죠? 연예인 정준하 바로 생각나셔야 돼요. 그 식이라는 글자는 이렇게 식이란 글자는 먹는 거를 뜻해요. 먹는 거. 신은 정신. 합쳐서 먹는 정신. 웃기잖아요. 말이 먹는 정신인데. 자, 이 먹는 정신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원초적 본능이에요. 그래서 식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본능적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몸이 시키는 거대로 따라가는 사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된다.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고, 자고 싶으면 자야 되고, 기본 원초적인 본능,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치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잘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식신이 없으면 잘 참아요, 기본적으로. 혹은 식신이 그걸 뭐 식신 주변 글자들이 얘를 공격하고 있다. 인성이라는 글자가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고 있으면은 잘 참아요. 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능을. 근데 이게 그냥 사주에 날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식신 자체가.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억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먹는 거를 못 참는 사람도 있어요. 엄청난 히스테리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못 먹으면은. 대부분 식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잠을 못 자면은 괴팍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대부분 식신들이에요.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데 그 19금으로 넘어가니까 그걸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식신 있는 사람들은요, 성격이 자기의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는 쪽으로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더라도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치킨을 먹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비빔밥을 먹으러 가지. 자기 의견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식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기본적인 의식주의 해결을 가장 기본 베이스로 합니다. 의식주의 해결. 삶의 목표가 먹고 사는 문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식신의 반대편에 있는 편인이라는 놈이 있어서요. 먹고 사는 게 뭐가 중요하냐?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하지, 꿈을 이뤄야지,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저희 어머니가 식신이거든요. 직업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 걸로 많이 싸웠어요, 학창시절에. 그러면 이제 그런 친구들 사주 중에서 이런 게 발달돼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라는 소리예요. 자, 식신이 있으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는 그런 것들이고요. 감정으로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가 얘기하는 모성애라던가 부성애라던가 생명에 대한 사랑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신이 잘 발달한 사람들은요, 아기를 좋아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요, 인간뿐만이 아니라 짐승들도 가지고 있는 감정이에요. 예전에 그런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었어. 근데 그 사슴이 암사슴이었나 봐요. 새끼가 있는 거야. 잡아먹다 보니까 새끼가 보일 거 아니에요. 엄청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포토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짐승들도 안다 이거예요. 식신이 없으면 그런 걸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요즘에 보면은 또라이 같은 엄마도 많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애기 죽였다 그러던데. 모성애가 없는 거잖아요. 짐승들도 가지고 있는 거다, 이거는. 그래서 식신이 있으면은 그런 마음이 커요. 자, 그러면 이걸 바로 어디에다 접목할 수 있겠어요? 애정에다가 접목을 해보자고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이성한테 끌린다? 남자들 중에서요, 모성애를 자극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식신들은 거기에 발동이 걸려가지고 내가 뭔가 챙겨주고 싶다 이래요.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가 이렇게 부성애를 자극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지켜주고 싶다. 식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식신은 이런 것들 때문에요, 길러낸다. 양육. 생명을 기르는 거예요, 생명을. 이런 것들을 잘한다. 연애를 할 때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형태가 돼요. 그런 게 자극이 안 되면요, 별로 이렇게 만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식신들은. 굉장히 좋아 보이죠? 좋은 건가요?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죠? 여기는 기부예요. 주는 게 우선으로 되어 있어요. 받는 것보다는. 나는 식신인데 나도 받는 거 중요한데. 당연히 받는 거 중요하죠. 다른 글자에서 또 그걸 해제해 주는 글자가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식신이 이렇게 한다고요? 자, 그러면은 일을 할 때는 어떨까요? 일. 식신이 가진 사람이 일을 할 때는. 식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가장 하고 싶은 대로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 그래서 일을 할 때는 자기 주도적으로 해요. 그래서 식신이 발달한 사람들은 상사의 지시가 굉장히 못마땅하다. 시키는 대로 절대 안 한다. 아이라면은 공부가 일이죠, 애들은? 학생이라면은? 그럼 학생들은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해요. 식신들이 가능한 거예요.
자기 주도적 학습을 못하는 애한테 자꾸 주도적으로 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합니다. 걔는 의존해야 되는 의존형일 수도 있는데 누가 자꾸 가르쳐주고 채찍질을 해야 겨우 공부를 할 수 있는 애한테 주도적으로 하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식신이 없거든요. 저는 의존형이에요. 부모님이 이렇게 발로 차면서 학원 가라고 하고 좋은 선생님이 재밌게 해야지 그걸 쫓아가요. 저는 근데 자기 주도적으로 하라고요? 인강 보면서? 인강 틀어놓고 딴 거 하고 있어요. 만화책 보고. 그게 되는 사람들이 식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을 할 때 자기 주도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또 이제 뭐 신왕하니 신약하니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까지 가면 소화가 안 되니까 일단 넘어가자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일하고 연애하고 성격 다 했네요. 식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이렇다는 것만 알면 되고요. 이게 이제 베이스예요. 근데 이 식신이라는 놈이 다른 글자랑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작용이 달라져요. 작용이 달라져요. 그냥 식신만 있으면 딱 이렇게 되는데 다른 글자가 어떤 글자에 만나냐에 따라서 얘가 갑자기 막 무비가 되기도 하고요. 엄청나게 게을러지기도 하고요. 갑자기 똑똑해지기도 해요. 본능을 참으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제 볼 거예요. 그런 얘기는 제가 유튜브에서 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럼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식신이 사주에 있고요. 정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용어는 나중에 정제할 때 이제 따로 이렇게 한자 써가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냥 내 사주에 식신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옆에. 정제 가까이 있어야 돼요. 가까이. 바로 옆에 있으면 좋고요. 바로 위나 아래 있으면 좋아요. 그런 경우에 잘 맞는 얘기들이에요. 자, 식신하고 정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근면성실해요. 요령을 피우지 않아요. 정석대로 합니다. FM대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꾸준해요. 직원으로 쓴다면 최고의 직원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그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청소부터 하는 거 있잖아요. 집 정리하고 꾸준하고 근면성실해야만 할 수 있는 것들 다 식신정제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요. 굉장히 믿음직스러워요. 신용 등급이 높아요. 그 신용이란 게 당연히 금융권에서도 엄청나게 높고요. 그냥 1등급이 보장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신용할 만한 사람이에요.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리고 이 정제가 있으면요, 식신하고 이렇게 연결되면은 책임감이 극대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일로 연결이 된다 그러면은 하기 싫어도 한다. 이게 중요하죠. 하기 싫어도 할 줄 아는 거,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거 절대 미루지 않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초등학생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방학 숙제를 해야 되거든요. 한 40일 정도 되잖아요. 40일. 저는 35일 놓고 5일 동안 몰아서 했거든요. 저는 식신생제가 안 돼 있어요. 상관으로 돼 있어가지고. 식신정제형들은 절대 안 그래요. 하루에 해야 되는 양을 다 끝내놓고 자기 하고 싶은 거를 해요. 얼마나 좋냐고. 여러분들 사주에 식신하고 정제가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직원으로 쓰기에 너무 좋죠. 그 맡겨놓으니까 그 임무만 주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알아서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설거지를 해라. 알아서 자기가 다 해놓는다고요. 근데 설거지를 해라 했는데 설거지 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애들도 있어요. 여기는 지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식신 정제형들은. 그래서 식신이라는 것 자체가요. 행위인데 행위가 결과까지 연결된다. 결과가 정제예요. 행위에 대한 결과. 내가 A라는 행동을 하면 B라는 결과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정제예요. 만약에 정제가 없으면 그런 얘기 할 수 없어요. 제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식신만 있으면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예상을 못해요. 사고치기 좋습니다. 내가 상대방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를 받겠구나 라는 걸 인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그런 거 인식 안 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데 상대방 상처 받든 안 받든 그냥 합니다. 아까 본능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눈치를 기본적으로 잘 안 봐요. 자기식대로 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강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식신들이 다 눈치를 안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글자랑 만났을 때 정말 눈치가 안 보는 사람이 되고요. 식신의 기본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중심이라고요. 우리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하고 싶은 행동을 한다고 착각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기 싫어도 상대방이 듣기 좋으면 그냥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특히 제가 그럽니다. 하고 싶은 말은 이만큼 쌓여 있는데 이런 말을 해야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으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유, 너무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식신하고 정제가 연결되면은 일로는 하기가 싫어도 하고요. 꾸준히 하고요. 책임지고 한다. 사주가 만약에 신약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은 신약하면요. 그 책임감에 얽매이는 사람이 돼요.
예, 책임감 때문에 막 그 자기가 해야 될 걸 잘 못합니다. 그거에만 올인되어 있어요. 신왕 하면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조절을 해요. 워라벨을 말하려면 신왕 해야 돼요. 이런 구조라면. 자, 그러면은 이런 스타일이 연애를 할 땐 어떨까요? 연애. 어떨 것 같아요? 여자로서. 목숨 걸고 갈 것 같다고? 아니, 목숨이라는 말까지 쓰기 좀 그런데. 예쁜 짓 할 것 같아요? 다 퍼준다고요? 일단은 재미는 별로 없어요. 예, 재미있는 거랑은 달라요. 연애할 때는. 재미는 별로 없다. 근데 믿을만 하죠. 바람을 피지 않아요. 바람기가 가장 없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식신 정제가 바람을 폈다는 건요, 이미 마음이 180도 바뀐 거예요. 그거는 얘한테 마음이 떠서 얘한테 올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남자친구가 만약 바람 폈다 이러면요, 뒤도 안 보고 헤어져야 돼요. 믿음 가지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돌아와요. 한번 이렇게 돌아서면은 당연히 이런 것들이 베이스에 깔려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요, 결혼하기 연애 결혼하기 좋은 사주가 돼요. 거의 대부분 연애 결혼을 해요. 신뢰도를 쌓는 게 중심이 돼요. 남녀 관계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랑을 표현한다. 기본적으로 표현을 잘 해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한다는 게 그 아무 때나 막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타이밍에는 잘 표현을 해서요. 여자가 마음에 사랑의 배터리가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잘 관리해 줘요. 예? 기념일은 100% 다 챙기지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연애를 하면요. 애정에 대한 배터리가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배터리, 핸드폰 배터리도 어떻게 관리해요? 한 30% 정도 되면은 다시 채우잖아. 100%까지. 뭐, 100이 아니라 80까지라도. 그러니까 이거 밑으로 안 떨어지게 관리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요, 이 사람들은. 이게 좀 떨어지는 게 보이면은 그때 막 이렇게 채워줘요. 얼마나 연애하기 좋아요. 재미는 별로 없어도 그런 걸 잘한다고요. 때 되면 적당하게 선물도 할 줄 알고 되게 알뜰살뜰하게 이렇게 사랑을 갖고 나가는 유형이에요. 얼마나 믿음직스럽냐고. 저 같은 상관을 쓰잖아요? 한 1%까지 떨어져야 그때 100% 완충을 해준다고. 저 같은 사람은. 그걸 못 견디는 사람들하고는 안 맞겠죠, 당연히. 근데 여기는 항상 연결되어 있고, 항상 사람 받는 느낌이 들게끔 행동을 해요. 근데 저처럼 식신이 아닌 상관을 쓰게 되면요, 얘가 나를 좋아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수시로 들어요, 여자 입장에서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식신 정제는 남자로서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예, 굉장히 근면성실하고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될 거를 무시하지 않는다. 하기 싫어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사람이 하기 싫은 거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연애를 할 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얼마나 많아. 사랑해라는 말을 해야 되잖아. 여기 지금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남편이 사랑한다고 얘기한 사람 몇 명이나 있겠냐고. 들은 지 한 20년 됐을 거라고 분명히. 식신 정제는요, 나이 먹어도 해요. 결혼하고 나서도 그런 얘기 다 하고요. 절대로 그 배터리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관계가 잘만 형성이 되면요, 이별하기도 힘들고 이혼하기도 힘들고 감정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잘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여자에게 가더라도 최고의 남자친구가 됩니다. 남편 까미 아니냐는 또 다른 얘기고요. 남자친구로서는 뭐 손색이 없어요. 근데 별 재미는 없다는 거. 같이 즐기는 쪽으로는 연결이 안 된다는 거. 그것만 알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재라고 하는 게 정재가 말고 또 다른 편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르냐고. 자, 식신이 편재라는 놈하고 만났어요. 그러니까 내 사주에 식신이 있는데 바로 옆에 편재가 있으면 돼요. 뭐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편재만 있으면 성향이 그렇게 가요. 자, 그러면은 식신이 행위라고 했어요. 행동한 거고 행위한 거고 표현하는 거고요. 오롯한 나의 표현 같은 거예요. 나의 표현. 만약에 나는 식신 같은 게 없는데도 표현 잘한다 이러면요, 그건 내 표현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나는 이런 여자가 싫어. 내 표현이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아빠가 그런 여자 싫어서 나도 그런 여자 싫어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학습된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식신 상관은 표현이고 그게 있어야 말을 잘하고 자기 표현을 활발하게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댓글들이 이제 많이 달리는 게 나는 식신 상관 없는 사람인데 표현 굉장히 잘하고 유머러스한 사람 봤다. 학습된 거라고요. 오리지널 내 게 아니라고. 식신은 오리지널 나의 것이에요. 나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캐릭터라던가 주관이 굉장히 뚜렷해요. 오로지 식신만 그렇게 되어 있다. 자, 편재를 만났다고요. 편재. 그러면은 이 편재는요, 대부분 재미, 놀이, 유흥, 이런 그 모험, 스릴, 이런 걸로 다 연결되는 게 편재거든요. 자, 그러면은 식신이 정재가 있으면은 근면 성실하다, 꾸준하다, 하기 싫어도 한다라고 했는데, 편재는 요게 없으면은 못한다. 못해 먹겠네. 이런 말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은 식신이 편재가 있는 사람이 청소를 꾸준히 한다? 청소가 미친 듯이 재밌어야 돼요. 아, 청소가 너무 즐거워야 돼. 그래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한다?
식신정제는 공부하기 싫어도 해요. 아, 해야지 이런데 얘는 공부하면서 막 환희에 차올라야 돼요. 쾌감이 막 느껴져야 돼. 명리 공부가 그래요. 명리 공부는 편재들이 하면 좋아요. 재미있으니까. 재밌는 공부가 명리밖에 없는 것 같아.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정제하고 편재하고 쾌감을 느끼는 코드가 달라요. 정제는요, 목표를 달성하면 쾌감을 느껴요. 목표를 달성하면, 목적을 이루면. 여기는 재미가 있어야 쾌감을 느껴요. 쾌감이에요, 이게. 정제는 그래서 살림꾼으로는 최고예요. 청소하면서 쾌락을 느껴요. 와, 너무 깨끗해져, 막. 네, 너무 잘 맞아요? 근데 옆에 둘 다 있으면요? 둘 다 있으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한, 경중, 그때 이제 경중을 따져야 되는데, 경중을 따지기 위해서는 오행. 오행을 봐야 돼요. 오행은 나중에 얘기할 거라서 지금은 궁금하잖아요. 궁금한 걸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시라고. 그래야지 공부가 연속성이 붙으니까. 저는 정제가 있단 말이에요. 청소 되게 싫어요. 편제도 있어서. 근데 저는 설거지하면서 쾌감을 느껴요. 뽀득뽀득할 때 너무 기분이 좋아. 그릇 만질 때. 그릇에 기름기 있으면 짜증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정제가 있으면 최고의 살림꾼이 된다. 살림이라는 게 집안 살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사 내부에서도 살림이 있어요. 회사 내부에서도. 그래서 회사에 보면은 외근직 있고 내근직 있잖아요. 정제는 내근직이 잘 맞겠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런 걸 할 때 목표에 도달할 때 쾌감을 느끼고 당연히 목표에 도달이 안 되면 짜증을 내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편제는 내가 뭔가 재미를 못 느끼다던가 이게 나랑 뭔가 코드가 안 맞는다 싶으면 바로 때려쳐요. 얘들은 오래 못해요. 그래서 오래 하는 거랑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식신이 정제를 본 사람들은 목표 중심의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친구의 관계도 유지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목적성을 띠기 때문에 이 여자친구랑 결혼을 해야겠다, 오래 가야겠다라는 목적성 하나로 유지가 된다. 편제는 만약에 이 여자친구랑 내가 연애를 하는 입장에서요, 이런 거를 못 느끼는 타이밍이 오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헤어짐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재미가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재미를 만약에 느끼지 못한다, 못 느낀다, 그러면 바로 갈아타요. 자, 그러면은 얘들은 바람기가 있네요. 바람기가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기본적으로 정제보다 크다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걸 업으로 하다 보니까요, 세상에 바람기 없는 남자는 없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사실 바람기 없는 남자는 없는데, 저는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간, 그러니까 인간이다 보니까 지성이잖아요. 억누르고 사는 걸로 보여요. 그냥 모든 남자는 다 바람기가 있는데 얼마나 잘 억누르고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냐에 따라서 갈리거든요. 상상으로는 다 바람 한 번씩 핀다고 남자들은. 아니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거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에요. 이거. 바람, 상상 바람이라도 핀다, 남자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자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남자다 보니까. 예. 네. 그래서 이게 극대화되어 있어요. 특히 식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요. 내가 행위하는 게 여기에 다 맞춰지게 돼요. 여기에. 그래서 연애를 할 때는 반드시 재미, 그러니까 당연히 연애 상대로서는 재미는 있다. 유머 코드도 맞아야 되고요. 그, 심심하지가 않아요. 그 얘들은 항상 뭐냐면은 이것들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오랜 만나면 야, 재밌는 거 없냐? 이런 얘기 달고 살아요. 재밌는 거 없냐라는 말을. 그래서 어렸을 때는 술 많이 먹고 클럽 같은 데도 가고 뭐 모임 같은 것도 자주 나가고 이러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포츠, 레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건전한 사주라면은 취미가 있어요. 틀림없이 취미가 있어요. 그게 뭐 스키를 타는 거, 아니면 뭐 수상 스키도 괜찮고요. 뭐 자전거를 탄다던가 인라인을 탄다던가 대부분 모험하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도 가기 때문에 익스트림 스포츠로 연결되기도 해요. 그런 쪽에 굉장히 잘 맞는다. 당연히 여자친구를 사귈 때요,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나는 놀이동산이 너무 좋은데 여자친구가 무섭다고 싫대요. 그러면 멀어져요. 애정지수가 좀 떨어져요. 그러면 근데 같이 이렇게 뭔가 이런 것들을 즐기는데 여자친구가 동참을 한다 이러면은 뭐 살판 납니다. 더 가까워져요. 함께 할 때, 자기가 원하는 걸 함께 할 때 더 가까워지는 유형이에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같이 즐겨야 가까워져요. 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같이 즐겨야 돼요. 뭘 하더라도. 정적인 취미, 뭐 책 읽는 게 취미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라도 같이 하고, 같이 그런 걸 통해서 대화도 하고 즐겨야 가까워지는 유형이라는 소리예요. 만약에 내가 그런 것들을 못하게 되면요, 거의 헤어지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일을 할 때 어떻겠어요? 일. 연애는 그렇다 치우고. 자, 처음에 내가 흥미를 느끼지 못하면은 시작조차 안 돼요. 근데 흥미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뭐 자영업을 한다고 할게요. 자영업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잘 됐어. 보통은 우리가
성장할 때 성장하는 과정에서 재미를 많이 느끼거든요. 우리가 어린 시절이 자꾸 그리운 이유가 뭘까요? 성장하니까. 하루하루 키가 크고 성장하고 할 수 있는 게 늘어나니까. 그래서 어린 시절 그리워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느 순간 삶이 멈춰버렸거든요. 성장 안 하고. 그러니까 옛날이 그리운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 아니냐고. 저는 그래서 군 생활도 재미있게 했어요. 계급 먹으면서 할 수 있는 게 늘어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힘들긴 했죠. 물론 그 군대가 재밌다고 하면 내가 미친놈이지. 그래서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나 군대 생활 재밌다 그러면은 다 미친놈이라 그래요. 난 또 하라 그러면 또 하고 싶거든. 다시 그 나이로 돌려준다 그러면은. 힘든 게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더 재밌었던 거예요. 성장하는 게. 그 이등병 때 이렇게 딱 앉아있거든요. 이러고 병장들이 막 누워서 굴러다니고 장난쳐요. 그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병장 때 똑같이 했어요. 장난치고. 우리는 성장하면서 재미를 느끼고요. 편제가 특히나 그런 걸 잘 느껴요. 정제보다 정제는 성장하는 재미 잘 못 느껴요. 걔는 오로지 결과로만 재미를 느낀다고요. 그 과정을 즐길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여기는 즐겨요. 즐기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 할 때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할 때, 도달을 할 때, 목표 매출, 뭐 먹고 살만해졌을 때까지는 재밌어서 한다고. 근데 그걸 유지하는 힘은 떨어진다고요. 정제만 가능하다고요.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건 정제니까. 얘는 하기 싫으면 안 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대부분 일을 할 때 어느 정도까지는 하는데 거기서 흥미가 떨어지면 딴 사람한테 맡기고 놀러 다녀요. 그래서 사업을 꾸준히 영위하기가 어렵다. 자기가 나도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즐길 수 있는 일이 아니면은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 레크레이션이라던가 뭐 엔터테인먼트라던가 스포츠 관련 업이 잘 맞다. 레저. 그 여름에 빠지 가잖아요. 강원도 가평 뭐 이런 쪽으로 가서 사장이 이걸 해. 하다가 심심하면 나도 즐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걸 해야 된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술집을 하잖아요. 손님들하고 술 한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야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도 하다 보면 지쳐가지고 이제 또 딴 거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꾸준히 하는 게 어려운 사람이에요. 대신 재미는 있을 거라고, 삶이. 여기 식신하고 편지 있는 사람 있어요? 이런 분들은 최소 재미가 보장되신 분들. 예. 이런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만나도 질리지가 않아요. 매번 새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오랜만에 만나도 재밌고, 매일매일, 정제들은요, 매번 만나면 똑같아요. 식신 정제가 있으면은 데이트 코스가 100일 동안 만나면 100일 동안 똑같은 코스. 달라지는 건 그런 거예요. 점심에 먹는 거는 먹고 영화 보고 이런 코스들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장소가 바뀔 뿐인데 편제들은 완전히 달라져요. 중간에 휙 떠나기도 하고 갑자기 해외로 가기도 하고 완전히 코스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만약에 옆에 이런 친구가 있다 그러면 매일 만나도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는 얘기도 매번 달라요. 똑같은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선하죠. 재미는 보장돼 있다. 연애로는 최고다. 바람기만 없으면. 네, 재미있는 걸로는 최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이 극대화되어 있는 거를 보시면 된다. 처음이랑 끝이 달라요. 처음에 식신이 재료 받기 때문에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도가 있는데 편제 때문에 나중에 그 의도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식신하고 정제는요. 처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거를 지키려고 관철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강해요. 얼마나 멋있어. 그러니까 지조 있는 거예요. 식신 정제는. 근데 얘들은 안 그래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냐고 막 그렇게 하면 돼요, 얘들은. 그러면 같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해줘?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둘 다 얘기하면 둘 다 맞다 그래요. 너는 책임감도 강하고 재미있는 것도 좋아해. 어떻게 알았어? 둘 다 얘기하면 돼요, 그냥. 네, 근데 뭐가 더 중요한지는 사주를 봐야 돼요. 네. 둘 다 얘기하세요. 피드백이 바로바로 오니까. 자, 근데 지금 이제 재성, 이게 이제 편제나 정제를 합쳐서요. 재성이라고 해요. 합쳐서 재성. 알아들을 수 있죠? 이 정도 얘기는. 어렵다고? 이거 마저 어려우면 안 되는데? 메모 막 열심히 하면서 듣고. 그러니까 옆에 뭐가 있는지를 보세요. 다 얘기할 거거든요? 다 얘기하면 그 중에 하나는 있을 거 아니야. 식신만 세 개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식신이 이렇게 정편제라는 재성을 만났잖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 사람의 특징은 여유를 가져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게으른 것처럼이에요. 게으른 건 아닌데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유. 그러니까 급박하지 않아요. 그런 성향이 있다. 그래서 힘들 때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게 좋아요. 힘들 때는 내가 좀 힘들 때는 이 사람을 찾아가서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특히 조급한 사람일수록 이런 사람하고 잘 맞다는 소리예요. 조급함, 그러니까 조급함을 잘 느끼는 사람들은 평생 그걸 달고 살아요. 뭘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그런 걸 또 해소해 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식신은 아니지만은 식상 생재형이거든요. 여유로운 거예요. 여유로운 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좀 조급한 사람이다 싶으면은 이런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친구로 드든 아니면 대화를 하든 이런 사람하고 상담을 하면은 대부분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식신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죠? 위아래가 틀리냐고요? 아, 조금 다르긴 한데요. 지금은 그런 걸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있으면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위아래가 다른 당연히 다른데 지금 설명한 거는 밑에 양이에요? 둘 다예요. 예, 둘 다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분이 이해를 못 하시니까요. 예, 그냥 있는 것만 이분이 이제 그 기준이에요. 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뭐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른다. 그럼 만세력 펴놓고 내가 식신하고 뭐가 있는지 보면서 이렇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강의하는 것들은. 자, 지금까지 좋은 얘기들을 했으니까 이제 좀 나쁜 얘기도 해야겠죠? 좀만, 한 5분만 쉬었다가. 네, 화장실 가실 분들 가시고. 식신하고 정관을 보자고요. 자, 이 사람부터는 이제 조금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굉장히 이제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정관이 있으면요. 보통 이런 게 쓰면 내 말이 법인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식신이 그걸 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식신 정관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호불호가 명확해요. 자기 표현이 정확한 거예요. 뭐 의사 표현이라고 해도 되겠죠. 정확. 그래서 이런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요. 애매모호라는 단어를 제일 싫어하죠. 이거를 극혐하는 사람이에요. 애매모호한 거를. 확실하게 얘기해. 자기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미. 상대방한테도 그런 거를 강요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단연 자기 능력을 돋보이는 능력을 돋보인다. 식신하고 정관이 잘 붙어 있는지 보세요, 사주에. 같이 있으면 이런 성향들을 가지게 돼요. 이게 이런 사람은 그리고 더 특이한 거는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자기 의지를 관철하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이거를 관철하려고 해요. 자,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왜 이런지. 잠깐 기준에서 벗어나서 얘기하자면요. 뭐 좀 사주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관은 일간을 극하는 거잖아요. 근데 식상은 일간을 극하는 걸 또 저항하는 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해도 자기 의지를 관철한다고요. 멘탈이 센 것처럼 보여요, 이런 사람들은. 굴복하지 않으니까. 멘탈이 센 것처럼 보여요. 센지 안 센지는 그 안에 강약을 따져봐야 돼요. 근데 겉으로 보이는 건 적어도 센 것처럼 보여요. 굴하지 않으니까. 남들이 뭐라고 해도 자기 식대로 밀고 나가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런 유형을 보고 싸가지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뭐라고 하면 얘하고 설설 기어야 되는데 설설 기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안 기어요. 내가 낸데 하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당차 보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신이라는 나의 행위가 관을 극했으니까요. 돋보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매력지수가 높아요. 매력지수가 높다. 매력지수가 높은 이유는요. 남들과는 다른 매력 포인트가 있다. 남자든 여자든요. 다른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남자라면 다른 남자랑 다르고 여자라면 다른 여자랑 다른 매력이 있어요. 자기만의 매력이. 그게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식신은 애교거든요. 애교. 애교가 남달라요. 똑같은 애교인데 이 사람만 가지고 있는 그런 맛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혹하게 하는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연애를 하면요. 너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이런 유형들은. 다른 사람하고 뭔가 달라.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달라. 왜 그러겠어요? 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요. 그 사람을 똑같이 만드는 힘이 있어요. 공산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육이 그렇잖아요. 학교 왜 가요? 다 똑같은 사람 만들려고 가는 거잖아요. 똑같은 내용 주입하고 가르치고 그 사상대로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그게 관이거든요. 식신이 있으면 그런 거에 저항하는 거기 때문에 돋보이는 거예요. 남들하고 다른 매력이 돋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관이라는 걸 만나게 되는 순간 여유형이 아니라요.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요. 사주에. 사주에 적절한 텐션이나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어요. 여유 부리진 않는다. 최소한 그렇게 보셔야 돼요. 반응이 뛰어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식신이 정제랑 연결된 것과 비슷하게요.
일관된 연애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애정을 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 애정 지수는 좀 식신이 재를 본 유형보다는 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식신 정제보다 잔소리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방을 이롭게 한다. 무슨 홍익인가 같네. 이롭게. 그러니까 상대방을 개선시켜주는 역할이 굉장히 뛰어나요. 만약에 이런 여자가 저를 본다면 뱃살이 왜 이렇게 많아? 같이 운동할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많은 것처럼 느껴져 나 요즘에는. 네. 그래서 상대방을 조금씩 이렇게 바꿔나가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자기한테 맞게 바뀌고요. 어떤 남자 여자를 만나더라도 이런 유형을 만나면 그 사람에 맞춰지게 돼요. 안 맞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헤어지는 거예요. 튕겨나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가끔 와가지고 이렇게 어떤 남자 만나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은 당신 말 잘 듣는 사람 만나라 그래요. 그래서 당신이 뭐라고 지적을 하든 잔소리를 하든 뭔가 이 사람을 바꾸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바뀌는지를 봐라. 바뀌면 대체로 남편 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연애가 굉장히 합리적이다. 네, 합리적인 연애를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식신 정제는요, 합리적이라고 하기 좀 애매해요. 주는 게 더 많다 보니까. 여기 이 정도 돼야 이렇게 뭔가 내가 푸시했을 때 피드백 되는 게 있어야 돼요. 옛날 같으면 평강공주형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근데 이제 평강공주와 다른 점은 자기 희생만 하진 않아요, 여기는. 피드백이 와야 돼요. 자, 일을 할 때는 어떨까요? 식신이 정관을 본 유형. 일을 할 때. 이 사람이 일터에 들어간 순간 그 일터가 개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선된다. 바뀌기 시작한다.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처음에 들어가면 존재감이 크지 않거든요. 처음 존재감은 작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퇴사할 때는 존재감이 어마어마해져 있어요. 이 사람이 없는 게 바로 티가 나요. 이 사람이 도맡아서 한 게 너무 많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그 과정을 보면은 너무 많이 바뀌어 있어요. 들어왔을 때랑 나갔을 때를 보면은. 웬만해서는 그렇게 쉽게 퇴사하거나 직장을 바꾸는 유형이 아닌데, 내가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뭔가 이렇게 성장을 못한다거나, 내가 이제 이 회사에서 뭔가 얻어가는 게 없다고 하면 바로 이제 나가서 딴 데로 갈 확률이 크죠. 네. 직장인으로도 괜찮고, 뭐 이런 자영업으로도 괜찮은 유형이에요. 굉장히 괜찮은 구성입니다. 자기 가치관이라던가 이런 게 확실해요. 그게 최고의 장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가치관은요, 타인에 의해서 잘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보면은 가치관이 흔들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상황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맞춰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근면성실, 성실이란 단어를 붙이긴 좀 그런데 어쨌든 여기도 책임과 의무는 다 해요. 정제만큼은 아니더라도 근면성실이라는 단어는 정제가 붙었을 때 확실하고요. 이런 유형은 때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선택을 해요. 정관은 책임이 아니라 의무예요, 의무. 그래서 의무를 저버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할 도리는 다 하겠죠. 여기에서 이제 일을 할 때 중요한 거는요, 나의 영향력이 얼마만큼 행사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물러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연애를 하든 일을 하든 나는 할 만큼 했고 그 할 만큼 한 거에 대한 피드백이 오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식신의 장점이라던가 매력이 극대화가 되기 시작해요. 돋보이게 돼요. 식신 정제형은요, 돋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식신 정제를 만나다 보면은 무감각해지거든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당연한 게 아니라 돋보이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도 쉬워요. 다른 사람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내 의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호불호가 갈리는 유형이에요. 예, 주변에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 같은 관은 관인데 또 다른 관이 있겠죠. 또 다른 관이 있어요. 편관이라고. 예, 편관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최고의 문제 해결사.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심리적인 상황은요,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요.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커져 있어요. 높아요. 이런 상황이.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이 사람을 살아있게 만든다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 이게 없는, 그러니까 식신이 평간에 본 사람이 이게 없으면 죽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사람을 살아있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물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싫겠죠. 짜증나고 힘들고. 근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저는 그 사람은 생명이 끝난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좋은 역할을 해요, 여기는. 살아있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식신이 재를 보면 여유가 있고요. 정평관을 보면 그런 긴장감을 유발하고요. 특히 평관이 있을 때 가장 긴장감이 극대화돼요. 자, 얘는 의식주라는 편안함? 그런 걸 해결해야 되는 사주라고 했죠. 평관이 이렇게 있다는 건 항상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터졌다 싶을 때 바로 움직여요. 그걸 해결하기 전까지는 잠을 못 자요, 이 사람은. 평관이 있으신 분, 식신하고. 잠 못 자는 분들이네. 예, 뭔가 걱정이라던가. 저렇게 돼 있거든요. 예. 예. 예, 긴장감 있는 사람이에요, 삶에. 예. 근데 해결 못 하는 건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결 다 하죠, 당연히. 예. 최고의. 어렵지 않아요. 그냥 문제 결사가 아니라 최고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해결하죠. 예, 딱, 그러니까 문제를 인식 못 하고 딱 생기면 바로 움직여서 해결을 해요. 근데 이 식신인데 평관을 안 보잖아요. 문제가 방치되는 경우도 허다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겪는 문제가요. 방치돼서 문제가 생겨요. 한 번에 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서서히 망해가는 거예요. 누가 한 번에 망한다 그래. 보통 이제 20대를 지나 30대가 되면 내 인생에 대한 평가를 내가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거든요. 서서히 망해온 거지 한 방에 망한 게 아니라고. 방치되다가 망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식신이 평관을 보면요. 방치가 안 돼요. 애가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이걸 해결하기 전에는 잠을 못 잔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내요. 물론 이 둘의 왕세라던가 일간이 얼마만큼 이것들을 감당하고 있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요.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게 반탄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내가 이렇게 해결 못하는 문제였던 거죠, 사실은.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인 베이스는 해결을 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강하다. 문제가 터졌을 때 굉장히 급발진을 하는 그런 사주라고 보시면 돼요. 평소에는 평화로워요. 평소에는 식신자들이 있으면. 근데 문제가 터지는 순간 180도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렸을 때부터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이렇게 쏘는 눈빛이에요. 쏘는 눈빛이고 굉장히 카리스마 있어요. 잘 구성만 되어 있으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봐도 함부로 하기 힘든 오라가 나오고 있어요. 몸에서. 이런 얘기하니까 되게 판타지적인데. 네. 그래서 그런 긴장감이 커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보통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런 관을 남자라고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식신이 평관을 본 사람들이 만난 남자들은 어떤 남자들이에요? 문제적 남자가 되죠. 네, 문제적 남자. 식신이 평관을 본 명들은 다 그렇게 그런 남자 만나요. 남편 그렇게 만나셨잖아요. 평관이 네. 없으니까 네. 이게 문제를 그냥 언제 들어요? 네, 이게 남편이 문제 덩어리. 이게 남편을 문제로 인식을 한다는 소리예요. 아, 웃을 게 아니라니까 진짜라니까. 아니 지금 여기는 진짜 네. 돈이 안 아깝네. 네, 돈이 안 아깝다고요? 극찬인데 거의. 내 문제가 확실히 여기서 나왔어서 실수해서. 네. 아, 극찬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남편 복을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여기서. 뭐 고위직 재벌 2세를 만나도 그 재벌 2세가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식신이 있다는 건 뭐예요? 문제적 남자를 뜯어 고친다. 식신이 정관을 본 명은요 위에 있는 남자가 아니에요. 이미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 그 사람을 자기 입맛에 맞게끔 바꾸는 거예요. 자기 매력으로 바뀌어요. 또 보면은 두 개 다 있으면 둘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인데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되게 네. 네. 그래서 여기는 뜯어 고치는 게요. 처음부터 여기는 근본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근본.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근본이잖아요. 근본이 뭐예요? 뿌리예요. 뿌리를 보라는 거예요. 문제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요즘에. 부모를 보면 아, 100%죠. 저런 부모 밑에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근본이거든요. 그것부터 뜯어 고친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가장 처음 바꾸는 게 그 머릿속에 그 마인드부터 뜯어 고치려고 해요. 식신제사들은. 너는 생각부터가 틀려 먹은 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뜯어 고쳐요. 넌 그거 바꾸기 전까지는 처 망할 거라고 막 과격한 얘기도 해가면서. 이게 만약에
아이를 대상으로 한다면요, 아이를 체벌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 체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지금 학부모 체벌 금지법 나온 거 아시죠? 애들 때리면 이제 잡혀가요. 어떻게 이제 애한테 고소당하게 생겼어, 나중에. 여기는 회초리 들고 체벌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애가 바뀐다라고 생각이 그래요. 이 살이 고통이에요, 고통. 고통 없이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죠. 이 사람 앞에 가면 다 고쳐져요. 이거 누가 만든 말인지 모르고 고쳐지는데, 지가 못 고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고치는데. 그래서 우리가 바뀌기 위해서는 식신 제사에 되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근데 식신이라는 거예요. 식신의 영향력은 나와 내 가족까지예요. 남까지 건드리지 않아요. 물론 식신이 이제 연월로 나가 있으면 또 다른 얘기인데, 그건 이제 나중에 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해야 될 얘기고요. 이게 만약에 연월로 가서 스케일이 커져 있으면 국가의 문제가 초래됐을 때 머리띠 누르고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옛날에 그 일제강점기에 쳐들어왔을 때 승려들이 들고, 일제강점기였나 그게? 승려들이 들고 일어나고 막 양반들이 막 사비 털어가지고 의병되고 그랬잖아요. 식신제살이에요. 국가의 위기가 왔을 때 발동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기본적으로 식신은 나를 포함한 내 가장 최측근까지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연애 어떻게 하겠어요? 일반적인 연애가 아니라고, 여기는 애정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요. 만난 남자가 다 그렇다고요. 그런 남자여야 만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쓸데없는 생각을 하냐면, 아, 저 남자 내가 고쳐주고 싶다. 아, 전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남자한테 끌려요. 이렇게 돼 있으면.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나 같은 사람을 못 만나서 저렇게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바꿀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하다 결혼까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안 만나져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지는 인연이 다 있다고요, 내 팔자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여자분들은 각오하고 만나야 돼요.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띠도 고칠지. 그러니까 문제 있는 남자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보편적인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학교도 잘 나오고 그 직장도 잘 다니고 잘 다니고 빚도 없고 사고도 안 치고 이런 남자랑 만날 가능성이 없다. 평가는 뭔가 하나 내가 이렇게 그 사람한테 개입을 해서 뜯어 고쳐야 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어야 만나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그게 뜯어 고쳐지나요? 고쳐지죠, 그러면은. 근데 사주를 보고 얘기해야 되긴 해요, 사실. 안 고쳐, 그러니까 고치려고 하는데 끝까지 안 고쳐지는 이상한 구성도 있어요. 버리면 돼요. 네. 버리면 되지. 네.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자, 이렇게 내 사주에 인연이 나와 있다는 건 뭐겠어요? 헤어지고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겠어요? 또 그런. 헤어지고 만난 데 또 그래요. 물론 대운에 의해서 구조조정이 된다면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보통은 인연의 고리가 한정돼 있다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좀 어렸을 때 사주 배우면서, 야, 이거 사주 배우면은 여자 다 꼬실 수 있겠네. 어떻게 꼬시면 되지 나오니까. 근데 이제 깨달았죠. 아, 내가 꼬실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구나. 다 꼬실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결국 내가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당연히 이제 일을 할 때도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사업을 하거나, 보통 사업가형이에요. 직장보다는, 뭐 직장에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업가형이고요. 그런 사업을 할 때 사업에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 망한 사람이에요. 문제를 해결한 게 이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게 돈을 만들어주는 거고. 재성이 돈이 아니에요? 식신제살 되는 명은 식신제살이 돈이라고요. 얼마만큼 식신제살을 잘 하느냐가 그 수입으로 연결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살이라는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바쁘지 않다면은. 그럼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다고 하는데, 식신 재살된 유형은요, 오히려 위기가 기회예요. 힘든 게 오히려 더 기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일이 없다 그러면 너 이제 망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가 있어야 해결을 하는 게 능력이고 돈이다. 남편이 돈 좀 벌어오겠네. 그건 이제 사주 보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네. 회사로 보면 컨설팅 회사처럼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식신은요, 철저하게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요, 남처럼 취급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돼요, 그런 힘든 거에서. 당연히 코로나가 오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마스크가 막 품절되기 전에 미리 다 사놔요, 이런 사람들은. 미리 다 대비를 해요. 센서라고요. 몸의 센서. 사주는 몸의 센서다. 그럼 그런 위협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게 유행할 조짐이 보이면 식신 제사령들은 바로 긴장을 하고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식신 생자가 됐으면 에이, 남들이나 걸리지 나 안 걸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약간
생재되어 있고 살도 약해져 있거든요. 이거 걸린 사람만 걸리지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근데 마스크는 다 하고 다니잖아요. 위험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근데 식신재살 된 사람이면요 집에서도 끼고 있을 거예요. 진짜 그런 거에 예방 그러니까 달라요. 느끼는 게 그게 사주예요. 자, 평가하신 분도 많아요. 네, 분들이 많아. 자, 정인. 식신은 행동이라고 했고요. 행동이나 표현이라던가 내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충족하려고 하는 에너지를 뜻하고, 얘는 그런 거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뻔뻔한 사람이에요. 뻔뻔해요. 이게 표현이 이러면 당당으로 바꿔도 돼요. 내가 하는 행동은 다 정당하다. 그거 옆에 붙어 있어야 돼, 안 떨어져 있어도 예, 떨어져 있어도 돼요. 왜 두 개 다 있으면이라고 붙어 있는 게 제일 효과가 좋고요. 그냥 둘 다 있어도요. 그런 것들 뻔뻔한 사람이에요? 개수도 중요한가요? 개수도 예, 중요하죠. 예. 정치인 하시는 예, 정치인들이 다 뻔뻔한 아 인정합니다. 예. 정인이 강하면은 너무 정당한 거예요. 나는 내 말이 다 맞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말은 믿으면 안 돼요. 다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를 해요. 객관적이지 못해요 이 사람은. 내 입장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물론 구성이 조금 괜찮은 구성이라면은 자기를 객관화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근데 대체로 그러니까 뭐겠어요. 눈치를 가장 안 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너무 나쁜 말 같나요? 이 옆에서 이런 사람들 옆에서 자세히 보면요, 저 타이밍에서 저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때가 있다니까요. 나 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저런 말이 지금 나오면 안 되는데.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말이 나가고 행동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요? 예.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말 잘하죠. 근데 틀린 말도 잘해요 이 사람은. 똑부러지. 예, 틀린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틀린 말이도 잘 포장해서 얘기를 해. 예. 행동이 최고의 자기 합리화. 그래서 멘탈이 강철 멘탈이에요. 이 사람은 강철 멘탈 절대 안 흔들려요. 혼자서 남들 다 왕따 시킨다고요. 강철 멘탈이지. 예. 나쁘다고 할 건 아니에요. 식신이니까 어쨌든 내 편한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내 편을 들어준다는 건 최고예요. 네. 내가 흔들릴 때 오히려 이 사람이 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요 선생님 기질이 있어요. 선생님 기질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선생님을 하게 해도 좋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선생님 소리 듣는 것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안에 뭐 우리 부모님이 이런 게 있다 이렇게 구성됐다 사주 그러면은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만 가르치겠어요? 부모님도 가르치려고 들어요. 대통령도 가르치려고 하겠죠. 다 가르치려고 해요, 여기는. 자, 그러면은 일을 할 때 어떻게 써요?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격증이 중요합니다. 자격증의 유무가 가장 중요해요.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자격의 유무가 가장 중요해요. 일을 할 때. 내가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놔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타인에게 이렇게 지시하고 가르치고 선생님처럼 하려면은 나조차도 그런 거에 정당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의외로 반듯한 사람이 많아요. 굉장히. 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반듯한 사람이에요. 별로 흠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장점이 훨씬 많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한테 야 너 쓰레기 버리지 마. 내가 쓰레기 버리면서 그러면 미친놈이지. 내가 안 버리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식신 정인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성만 좋다고 하면요. 완전 무결한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나 사람으로 봐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장점이 훨씬 많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연애를 할 때 어떻게 써요? 나는 할 만큼 했다. 너도 이렇게 해라. 요구하는, 상대방한테 요구하는 연애를 해요. 연애는 요구형이다. 근데 이거는 정당한 요구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신정인들은요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을이 안 돼요. 대부분 갑이에요. 식신하고 정인이 만나져 있는 사람들은. 다행스러운 거는 매력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은 애교도 잘 부리고 받아들이는 것도 잘해요.
이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무서운 게 뭐냐면요, 마음이 한번 돌아서면 절대 미련이 없어요. 그래서 미련 있는 연애 안 한다, 미련이 없다. 만약에 이런 여자분이 있다, 남자친구가 바람펴서 헤어졌어요,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소용없다고 쿨하게 헤어져야 돼요. 안 돌아와요 절대로.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으면 연애로는 뭐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유형이에요. 나도 성장을 하고 당사자도 성장을 해요, 연애를 통해서. 뭐 안 맞는 게 어디 다 맞다 그래. 네. 진짜. 네. 남의 쪽이 살았잖아요. 네. 여기 다 어느 정도 사신 분들인데요. 그냥 며느리도 사이도 봤거든요. 예. 좋은 구성이니까 제가 이거 처음에 이렇게 얘기해서 좀, 근데 이런 기질이 있어요, 실제로.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 예. 정인이 많은데? 저. 예. 근데, 누가 봐도 장점인 경우가 훨씬 많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뭔가 잘못을 하게 되면요. 예, 진짜 절대 잘못하면 안 돼. 잡히면 안 돼요, 이런 사람한테는. 예. 잡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거의 갑의 위치에서 잘 못 내려오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자면 잡혀 살아요. 네, 남자면 잡혀 살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자라면 남자를 잡고 살아요. 말을 잘못했네. 여자라면 남자를 잡고 살고요. 남자라면 조금 달라요. 남자라면 애 취급 받기 좋은 구성이에요. 여자한테 애 취급을 당해요, 이런 구성들은. 그래서 갑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포장은 돼 있지만 사실은 을이에요. 네. 지금 입문, 지금 하는 강의가요, 속성으로 사주를 빠르게 보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십성으로 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예. 오행, 거기에서,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에서 안 맞는 경우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럴 때 오행까지 들어가면 정확도가 더 높아지고요. 거기에서 이제 지장간, 강약, 왕세, 거기 한난 조수까지 가면 뭐 퍼펙트해지죠. 그래도 다 맞다고 하기도 어려워요, 실제로. 이거에 반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셔야 돼요. 제가 가르쳐 드린 거에서. 안 맞는 사람을 많이 만나야 내가 성장을 하지. 다 맞다 그러면 성장이 멈춘다니까요.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면은 맞출 때는 재밌지. 자,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식신의 편인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정인하고 좀 다르겠죠. 정인은 정당성이라고 했는데 편인은 뭘까요? 정당성일까요? 자기 합류할까요? 여기는 자기 반성이에요. 여기는 정당하지가 않아요, 편인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나중에 오행이나 생극을 배우면 알겠지만은, 얘가 작동하는 거를 공격을 해요, 편인이. 식신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공격한다고요.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식신한테는. 버그 같은 거예요. 식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행위 또는 행동, 표현, 뭐 이런 거라고 했죠? 그거를 공격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반성을 해요. 잘해놓고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편인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끊임없이 자기 반성을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해놓고 자기 반성을 한다. 이게 만약에 긍정적이다라고 한다면요. 완성도가 높아져요. 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원고 작성할 때 초고를 작성을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해놓고 자기 걸 점검을 해서 이거 틀렸고 잘못됐고 해서 수정을 하겠죠. 수정을 여러 번 거치겠죠. 그럼 완벽해지죠. 그래서 완벽주의적 성향으로 연결돼요, 결국에는. 그리고 실수를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수를 당연히 하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알곡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모이면은요, 전문가가 되죠. 실기 플러스 이론으로 최고의 전문가가 됩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욕구 제어 능력이 뛰어나요. 욕구라던가 욕망 제어 능력이 있어요. 자, 성욕이 있어요. 애초에 성욕이 없는 사람과 강한데 잘 제어하는 사람,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강한데 잘 견디는 사람, 잘 참는 사람이 더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컨트롤하는 거니까. 이런 유형이라고요. 굉장히 가치가 커진다고, 이런 부분들이. 이 편인으로 식신에 대한 가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요. 이 능력으로 돈을 벌어요. 전문성을 갖추고 이론화하는 걸로. 그래서
자, 자기 반성을 왜 할까요? 당연히 행동한 것이 잘못됐으니까 반성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주로 대입을 하자면은 내가 못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반성을 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공부하는 형태라고. 그게 몇 번 반복되면은 전문성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이론도 확실해지고 실기적으로도 완벽해지고.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연애할 때 어떻게 될까요? 아픈 연애를 하죠. 아픈 연애. 헤어지고 나서 자기한테 잘못을 찾는다고요. 정의는 네가 잘못했다 그러고 편의는 내가 잘못했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헤어진 게 다 자기한테 원인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가슴 아프죠. 누가 와도 네가 뭘 잘못했어 이러는데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저 새끼가 바람 피웠는데 내가 잘못했대.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로. 이런 사람들은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제가 바람을 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앉아있어요.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해주셔야 돼. 식신 제사들이 가서. 정의는 안 그래요. 예, 정의는 그렇지 않아요. 편인만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그 연애로 서사를 쓰려면요 정인이 아니라 편인이 있어야 돼요. 일반적인 연애가 잘 안 돼요. 편인들은 드라마틱해요. 특히 20대 때. 대신에 이제 그 연애를 통한 성장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장폭이 굉장히 커요. 편인들은. 정인은 연애를 해도 성장하는 폭이 좁아요. 거기에서 거기인데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한 번 연애하고 나면 한 10년 늘고 있어요. 한 번 연애하고 나면은 2년 연애했는데 10년치 늘고 있어요. 그래서 40대한테 연애로 코칭도 가능해요. 여기는 자기보다 막 10년 20년 더 나이 많은 사람한테 연애 코칭이 가능하다니까요. 전문가니까. 지금 유튜브 보세요. 30대 초반 20대 후반이 결혼해놓고 결혼에 대해서 막 강의한다니까요. 50대들이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 20대가 결혼한 지 몇 년 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가능하죠. 저도 그렇잖아요. 나이가 이렇게 어린데 지금 사주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저보다 막 나이 두 배 많은 분들 앞에 이렇게 두고. 저도 편인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폭이 달라요 그게. 예, 그래서 연애할 때는요 여기는 어느 정도 미련이 있는 연애를 하게 돼 있어요. 대신에 최선은 다해요. 식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할 도리도 다하고 최선을 다하지만은 항상 후회라던가 그런 그 미련 같은 게 한 구석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한번 헤어졌더라도 다시 돌아오면 받아줄 요량이 있어요. 대신에 좀 달라지겠죠. 연애하는 스타일이. 그래도 결국에 헤어지게 됩니다. 왜 헤어졌겠어요? 안 맞으니까 헤어진 건데 내가 성장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제발 이런 분들은 한번 헤어졌으면 그걸로 끝내라. 두세 번 만나봤자 또 헤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참 좀 안쓰러운 유형 중에 하나예요. 안쓰러운 유형 중에 하나고. 뭐 근데 이제 그 같이 만나기에는 좋죠. 같이 친구로 지내기도 좋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뭐 내가 손해볼 게 뭐가 있겠어요. 네. 내 탓이요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일을 할 때도요 여기는 이제 그 실수를 통한 성장, 실수를 통해서 업무를 배우기 때문에요 여기는 이제 조언을 해줘야 될 게 그런 거예요. 제발 해보고 얘기하자. 여기는 해보지도 않고 생각이 너무 많거든요. 기본 성향이. 제발 한 번만 해봐. 해보고 생각해도 괜찮아. 생각하고 하지 말고 해보고 나서 생각해. 이렇게 조언해 주셔야 돼요. 생각이 많아서 넌 병이 걸렸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몸과 마음의 문제잖아요. 몸과 몸이라는 식신과 마음이라는 편인의 문제거든요. 몸이 움직여야 이걸 극복할 수 있어요, 마음을. 근데 보통 이런 유형들은 마음 때문에 몸이 안 움직여, 생각하느라고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저지르면 돼요. 이런 사람들 이제 와서 물어보는 게, 꼭 물어보는 게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뭘 조심해야 될까요? 뭘 조심하냐고, 제발 조심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평소에 그렇게 조심하고 살면 됐지 뭘 또 조심하냐고. 그냥 지르세요, 저지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사람한테 맞는 조언이에요. 그렇게 조언해도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실. 근데 이게 식신이 꼭 같이 있어야 이런 게. 네, 제가 얘기하는 건 다 식신 중심이에요. 식신이 없는데 편인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식신이 있고요. 플러스 비견이라는 글자가 같이 있어요. 가장 협력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협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공감 능력 뛰어나고요. 그 타인의 감정에 감응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감응.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TV에서 우는 모습만 보여줘도 같이 울어요. 타인의 감정에 감응하는 거예요, 그게. 상대방이 웃으면 같이 웃어요. 나도 기분 덩달아 좋아지는 그게 남들보다 빨라요. 빨라요.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짐승은 짐승이 아니다. 사람하고 똑같다. 이렇게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나 고양이 키우면서 가족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정도 돼야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말로만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금 뭐 폭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애견 시장이. 요즘에 감당 안 돼서 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그게 무슨 가족이야. 어렵다고 버리나 그걸.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다고요. 사람하고 똑같이 봐요. 그래서 동물의 눈빛만 봐도 얘가 어떤 감정인지를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 눈으로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게 잘 돼 있는 사람이고요. 이 비견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타인이에요. 타인. 타인인데 이게 인이 사람이 아니라 그냥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이렇게 비견화하는 게 있어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 근데 이제 그 생명이 있는 것이 나의 행동에 동참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같이 하고 있으니까 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힘이 대단히 뛰어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끌어들인다. 내가 하는 것에 행위에 같이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친구로 두게 되면요. 아주 좋아요. 아싸 될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냥 나와 같이 놀자 이런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에요. 연락도 자주 하고요. 저같이 비견이라는 글자가 하나도 없다. 전화를 안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쉽게 그냥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대화하듯이 그냥 전화를 해요. 전 전화가 무서워요.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는 게 무섭다고요, 저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쉽게 전화해서 뭐 하냐 하고 수다도 떨고 이러는 게 이제 이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타인들하고 가장 인간적으로 어울릴 수 있고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 인간미가 넘친다.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간미예요, 여기는. 근데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같은 거거든요. 어떤 생판 모르는 남이라도 가족같이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빠르게 사람들을 한 대 뭉치는 힘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대학에서 조별과제를 하잖아요. 보통 조별과제를 하면은 한 사람이 하자고 난리치고 한 세 사람은 동참을 안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이잖아요. 다 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와서. 능력이 대단하죠. 만약에 내가 자녀가 있는데 맨날 집에서 게임만 하고 일할 생각을 안 해. 내가 잔소리해도 안 움직이거든요. 여기는 와서 야 같이 일하러 나갈래 하면 바로 나가요. 여기는 같이 공감해주고 함께 하는 걸로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잖아요. 인기인이 됩니다. 이거 얼마나 큰 능력인데요. 타인한테 공감하는 게 쉬워요? 어렵잖아요. 안 되잖아요. 공감이 잘. 여기는 쉽게 공감해요. 진짜로 공감이 또 돼요. 내가 마치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같이 우는 거예요. 전 TV에서 아무리 눈물 나오고 못 울거든요. 내일이 아니니까 울음이 안 나와. 여기는 근데 내일처럼 느끼는 힘이 대단해요. 그래서 뭐 정치를 하려면 최소한 이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전 국민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다는 소리예요. 실제로 많은 대통령들이 이런 게 있었어요. 실제로. 인간미도 넘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 아주 잘 맞아요. 요즘은 거의 다 개별화가 되고 뭐 이제 만날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다 핸드폰으로 소통하고 그러는데 기계로 다 소통하는 시대가 됐는데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스타만 해도 막 팔로워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럼 비견이 두 개의 남이상 같이 붙어있어요. 그러면 최소 두 사람한테 그런 여긴 한 사람 한 개면 한 사람 두 개면 두 사람 이런 식으로 보세요. 여러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 사람들이 끌어들이는 힘으로 연결되죠. 자, 그래서 연애론은 어떨까요? 아, 연애로 최고죠. 최고죠. 연애론 정말 최고예요. 왜냐하면은 한 몸처럼 움직여요. 한 몸 같다. 네가 나고 내가 너야. 자기야 밥 먹으러 갈까? 나 지금 배고팠는데. 자기 우리 부산에 여행 갈까? 나 부산 가고 싶었는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나갔잖아요. 그러면은 한 몸처럼 연결돼 있죠. 연애론 최고죠. 물론 이제 식신이 비결을 봤는데 쟤까지 연결되어 있으면 뭐 잊을 수가 없는 연애가 돼요. 그 사람하고는. 연애론 최고의 능력,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여자들이 제일 바라는 게 뭐예요? 공감이잖아. 이 남자가 이렇잖아요. 공감 다 해주잖아요. 저 같은 사람 문제 해결하려고 한다고. 피곤하다 그러면 빨리 자 이런다고 저는. 아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머리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말이 저절로 튀어나와요. 이 사람은 안 그래요. 아이고 힘들었어? 피곤했어? 막 이렇게 공감한다고요. 그러니까 뭐 연애로는 더할 나위가 없어요.
대신 결혼으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결혼은 공감이 중요하지 않거든.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결혼은. 아니, 집에 지금 분유값이 떨어졌는데 그거 해결 안 하고 분유값이 없어 이러고 공감하면 되겠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연애로는 좋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얘기는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게 너무 복잡해서 그래요, 연애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고, 식신이 비견이 있으면은 뭐 사람으로는 최고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을 볼 때 좀 불미스러운 구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평가를 해요. 친구를 평가하고 그 사람이 가진 직업을 가지고 평가하고 배경을 보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런 게 싹 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미가 넘치는 거예요. 괜히 인간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배경이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그 사람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뭐 좋은 구성이다.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구성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제 일을 할 때 어떻게 써요? 일을 할 때 동업, 친구와 또는 가족과 뭐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같이 협력하는 자영업의 형태가 가장 잘 어울리는 구성이 되겠죠. 이 구성은요, 주변에 백수가 거의 없어요. 다 일을 하게 만들어요. 어떻게든 자기가 끌고 가서라도 일을 하게 만들어요. 이런 걸 이제 인이라고 얘기하죠. 인. 예, 인. 끌어들이는 거. 이 사람 주변에는 왕따가 없다. 왕따를 보면은 끌어들인다고, 같이 하자고 참여시킨다고요. 왕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덕이 크고요. 인덕이 있고요. 인기도 많고 인간미도 넘치고, 당연히 이제 구성이 잘 되어 있으면은 리더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렇게 뭐 한 네 사람이 모인다. 이 사람이 딱 한 명 있다 이러면 얘가 없으면 세 명은 어색해요. 근데 얘 한 명이 딱 끼는 순간 다 잘 어울려요. 그런 힘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다 친구처럼 되게끔 만드는 힘이 있어요. 이거는 식신이 비견을 봤을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 이러면 얘가 그 가족의 중심이 됩니다. 중심이에요. 얘가 없으면 가족이 다 어색해. 엄마 아빠 나 이렇게 했는데 말이 없어 서로. 근데 이 사람 딱 하나 오면은 화기애애해지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죠. 이거 아무나 못하거든요. 요런 게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요런 게. 뭐 내가 힘든 얘기를 해도 지적을 안 하잖아. 잔소리 안 하잖아요. 그냥 공감해 주잖아요. 여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얘기 할 때는요, 이런 사람들한테만 힘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하면 약점이 돼요. 그 사람이 내가 난 힘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내 약점을 잡아요. 그걸 가지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한테는 약점을 잡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힘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내가 힘들고 너도 힘드니까 우리 서로 위로해 주자. 말도 안 되는 개소리입니다. 힘든 사람끼리는 위로가 안 돼요. 이렇게 이런 사람이어야 힘들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만이 이렇게 위로를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 비견이 없으면 공감력이 떨어지는 거냐 이럴 수 있잖아요. 예, 떨어지는 거 맞아요. 비견이 없는데 공감해 준다는 헛소리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비견이 없이는 상상은 할 수 있어요. 어우 힘들겠네. 상상이 지금 공감이냐고요. 비견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이 돼요. 센서라니까요, 결국에는. 자, 여기는요, 공감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겁재, 비견이나 겁재는 타인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는 공감이 아니에요. 공감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긴 해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은 철저하게 비즈니스적 관계 구축을 잘한다는 거예요. 구축의 으뜸이에요. 타인을 활용해요. 이용합니다. 되게 나쁜 사람 같죠? 활용하고 이용하니까. 근데 대가를 주고 활용을 하죠. 대가를 다 챙겨줘요. 자, 왜 대가를 챙겨줄까요? 얻는 게 있으니까 1차원적인데요, 답이. 왜 우리가 타인을 이용할 때 왜 대가를 줘야 돼요? 아니, 대가를 안 주면 어디가 무서워요? 뒤통수가 무섭잖아. 뒤통수를 맞을 수 있잖아요. 뒤돌았을 때 얘가 내 뒤통수를 안 때리려면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비즈니스 관계예요. 깔끔해요. 인간관계가. 인간관계가 깔끔해요. 근데 비견은 인간미죠. 대가 지불을 안 해도 돼요. 같은 협력회가 도와주면 안 돼? 왜 도와줘? 돈 안 줘요. 겁재는 가족들이라도 돈 다 챙겨줘요. 달라요. 굉장히 깔끔한 관계죠. 겁재들은. 공감력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는 나와 남이 다르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머리로.
그래서 인간관계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식신이 되어 있으면요, 이거는 식신은 나의 행동이에요. 중요한 건 나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나의 행동에 동참되어 있잖아요. 생판 모르는 남이. 그러니까 비견이 동참이 되어 있으면요, 이거는 가족이나 친구가 동참되어 있는 거라서요, 돈 안 줘도 돼요. 근데 여기는 가족이나 친구더라도 돈을 준다는 거예요. 남이라는 걸 인식을 하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제 같이 협업을 할 때는 공감도 해주고 이렇게 막 인간미도 철철 넘치고 하지만은 일이 끝났을 경우에는 땡판 모르는 남처럼 돼버립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구성이에요. 그리고 생판 모르는 남을 잘 끌어들이니까 어때요? 인간 관계에 대한 폭도 굉장히 커요. 비견은 좀 쪼잔한 구석이 있어요. 네 편, 내 편, 나눠요. 얘들은 고등학교 동창인, 뭐, 고등학교 동창의 부모님이 돌아갔다. 안 가요. 왜? 걔 나랑 안 친했잖아. 같은 반이었는데 안 친했다는 이유로 안 가요, 비견은. 겁쟁이는 가요. 가요, 겁쟁이는.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할 게 아니죠.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누가 더 외로울까요? 여기가 외롭죠. 여기는 자식도 남이고 부부도 남이에요. 여기는 같이 있어도 외로운 사람이에요. 사무치는 외로움이 있다. 대신에 그 외로움을 견디는 힘이 대단히 크죠. 그래서 그릇이 커요, 여기는. 근데 일평생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음을 나누기가 참 어렵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 겁재가 남이란 이 모든 겁재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처음에는 안 그러거든요, 어렸을 때는. 나이 먹으면서 점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언제 이런 걸 느끼냐면은 재라던가 관이라는 돈, 명예, 뭐 직장, 사회적인 구성 이런 것들에 관련한 사건, 사고를 겪을 때마다 느껴요. 돈을 빌려줘 보니까 친구한테 빌려줬는데 안 갚는 거예요, 얘가. 비견은 갚아요. 대체로 갚고 안 갚더라도 그래, 뭐 괜찮아요, 여기는. 술을 네가 샀으니까 그걸로 퉁치자, 이게 돼요, 비견은. 겁재는 그게 안 돼요. 술은 술이고 돈은 돈이지. 그런 일이 나이 먹으면서 특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통변이 잘 맞으려면 대학을 졸업해야 돼요, 얘들은. 사회생활을 해야지.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 대학교 졸업하기 전 나이대가 가장 안 맞아요, 사주가. 졸업하고 사회생활하면 다 맞아요. 겪어보니까 다르거든요. 자기 생각했던 게 바뀌고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되는 시점은요, 일을 하는 순간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서 이 야생이 튀어나와서 부딪히면서 사회랑 국가랑 부딪히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연애는 어떻게 할까요? 연애. 연애 상대로 괜찮을까요? 비즈니스로 한다. 연애인데 비즈니스라고? 연애로 의외로 괜찮아요. 네, 의외로 괜찮은데 이제 여기는 눈이 너무 높아요. 남자든 여자든 눈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외모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외모가 중요해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런 배경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은 외모 플러스 배경까지 다 중요해요, 여기는. 그거를 따지고 만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일단 눈부터 낮추라고 해야 돼요.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눈 안 낮대. 자기는 모른다고요. 근데 남들이 봤을 땐 다 눈 높은 걸 알아요, 이 친구가. 겁재 때문에 그래요, 겁재. 겁재가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커져 있어요. 내가 커져 있어요. 보통 겁재가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타인인데 남이니까 못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비견은 나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겁재는 내가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눈이 높아요. 내가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되는 남녀를 만나길 바라는 거예요. 연애도 이건 공감이 아니라 공감하는 척을 해요. 척을 잘해요, 근데. 그래서 비견하고 똑같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실제로는 공감이 잘 안 돼요, 비견처럼. 근데 하는 행동은 비견이 식신을 본 것처럼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문제는요, 타인의 눈을 의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타인의 눈을 의식해요. 그래서 뭐 이벤트 같은 것도 화려하게 해주고요. 선물도 통 크게 해주고요. 겉으로 봤을 때는 좋은 관계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죠. 연애로는 좋습니다. 결혼이 문제라니까. 결혼은 제가 나중에 파트를 따로 해서 할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비견하고 똑같은데 오히려 스케일이 더 커져 있고요. 그게 사실 남들의 눈을 의식해서 그런 게 있어요. 남들한테 쪽팔리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쪽팔리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자, 만약에 일을 한다면 어떨까요, 일. 업무로 연결하면은. 최고의 능력이죠. 자영업을 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비견이 있는 것보다, 비견 뭐 가족 같아서 좋다고요? 가족인데 돈을 안 챙겨주는데 뭐. 여기는 가족 같은 느낌도 나면서 다 챙겨줘요. 여기는 알아요. 내가 얘한테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은 언젠간 내 뒤통수를 친다는 걸 알아요, 여기는. 냉철하죠,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전략적이에요. 그래서
알바생의 복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에요. 자영업을 하면요, 아르바이트생 뽑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르바이트생을 뽑았는데 일을 안 한다거나 돈을 슈킹한다던가 나중에 떨어지고 나서 고용노동부에 고발을 한다던가 별의별 미친 사람들이 많거든요. 요즘에 알바생들이 갑질하는 거 아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야 알바생들이 마치 내일처럼 열심히, 내일이잖아요. 남이 내일 해주는 거잖아요. 겁쟁이니까 남, 식신이니까 내일, 남이 내일인 것처럼 해주죠. 이렇게 되어 있어야 내가 터치할 것 없이 알바생들이 착착착착 손발 맞춰서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일로 일의 관계에서는 신뢰도가 높은 구성이에요. 대신에 일을 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그다지 효용성이 없죠. 비교는 일보다는 놀거나 같이 이렇게 즐기는 쪽으로 더 잘 맞고요. 겁쟁이는 비즈니스라든가 일이라든가 업무적으로 더 잘 맞아요. 그래서 이런 비견이나 겁쟁이는 그런 사람들을 수용하는 폭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사주에 비견 겁쟁이가 다 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냥 말 한마디 한마디가 타인의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을 뿐인데 나한테 공감을 해요. 이 정도 돼야 유튜브를 하든 인스타를 하든 구독자가 엄청나게 늘 수 있어요. 비겁이 있어야. 비겁이 없으면은 결국에는 내가 하는 것들이 공감되는 그 영향력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비겁분이 들어와서 기대를 했는데 지지로만 들어와서 이 정도인가 보다. 예, 저는 이민년, 개묘년, 천간호 이렇게 와야 그런 게 이제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요, 인간 관계를 알 수 있다. 비겁을 보면은, 예, 중심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늘 식신은 여기까지고요. 원래 식신하고 상관도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나중에 혼잡이라는 챕터로 따로 뽑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아, 너무 완벽해서 궁금한 게 없어야지. 임상만 하시면 돼요, 이제 임상만.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